한국 사람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네. 이러니까 훨씬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빨리 정신이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꾸물거립니다. 어떤 그 인류학 연구하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네.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이렇게 옮기나 평균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요, 1분 동안 이렇게 걷는 거를 25걸음을 옮겨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걸어서 35걸음을 옮깁니다. 오. 자,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은 몇 걸음이나 옮길까요? 1분에. 어떠실까요? 네, 1분에. 1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6, 70? 60 넘을 것 같은데. 넘을 것 같긴 해. 65? 65? 56번 걸음 옮깁니다. 와, 진짜 빠르다.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걸으면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걷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을 걷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멈추는 게 두려운 나라이다. 쉴 줄 몰라, 쉴 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한정된 시간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많은 게 뭡니까? 1등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한정된 시간 속에 잘해야 된다는 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도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워낙 일을 잘하고 싶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거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꾸물거림이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꾸물거릴 때 심리적으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불편한 마음도 많이 겪잖아요. 이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거, 이게 사실은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물거림은 우선순위나 시간 관리의 실패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방법, 영어로 말하면 how에 관심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꾸물거리고 실제로 네. 얼마나 꾸물거리고 언제 꾸물거리고 이런 걸 잘 모르더란 말이죠. 이거는 그 시사주간지 포크스라고 하는 독일의 시사주간지인데요. 거기서 꾸물거림을 진단하는 10개 문항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5개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한다. 예, 마감이 닥쳐야 일을 하는 거. 예,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도 있고요. 몰입하는 게 힘들다도 있고요. 이렇게 5개잖아요. 혹시 10점 이하, 10점 이하신 분? 네,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11점부터 16점까지 있습니까? 11점, 16점까지.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패널분들과 선언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경계 경보입니다. 경계. 지금 일이 많으신 거예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떤 일들은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 경보입니다. 그 사실 그거는 정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네. 혹시 17점 이상 있습니까? 와, 귀한 분들. 13?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여러분 공습 경보입니다. 17점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습관적으로 일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17점 이상인 경우는 이때는 조금 학습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아요. 실제 시간 관리 스킬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뭔가 이 꾸물거리는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를 해요. 혹시 패널분들은 일을 좀 미루다가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놓쳐서 낭패를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있죠. 제가 이제 고향이 저쪽에 순천이라는 되게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네. 너무 친한 어릴 때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아침 9시 비행기였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날따라 햇살이 너무 좋은 거야. 햇살이. 아까 그 브런치 느낌이군요. 네. 햇살이. 네. 커피를 먹었는데 왼쪽에 어제 본 자기계발서 너무 궁금한 부분부터 안 본 거예요. 근데 커피하고 책하고 이거 있으면 조합이 또 완벽하죠. 네, 있으면 완벽이잖아요. 먹으면서 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주차가 만차입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거의 정말 울기 직전까지 가고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가 장난 그만 치라고. 아이 걔는 아이 야. 야. 코미디언. 아, 나 진짜 너 야 대단해. 야 나 진짜 지금 깜빡 속는다. 내가 오늘 결혼식인데 그걸 준비했어. 진짜라고. 진짜로 내가 비행기를 놓쳤다고. 그러고 정말 미안하게 급하게 다른 동창한테 부탁해서 사회 보게 하고. 그래서 저는 공항 갈 때 절대 차를 가져가질 않아요. 제 차 절대 안 가져가고 3시간 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그럼 이렇게 미루는 일이 생길까? 아마도 이런 분들은 현실 감각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감이 없어도 정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착각 속에 사는데 되게 긍정적인 착각이 커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남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소망 같은 걸 많이 가지는 분들이에요. 아...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벼락치기 하면 이 3일은 싹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싹단 한 요새 각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 보니까 뭐 자료 정리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아마도 뭐뭐 할 때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보세요. 동기야, 우리 내일 한 12시쯤에 한 만날까? 아마 12시쯤 괜찮지 않을까? 12시쯤 아마 괜찮을 거야. 야, 근데 점심 먹기 애매하지 않나?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점심 오늘 좀 애매할 수도 있어. 누군지 기억났어. 너무 애매한데? 저 답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속 정하는데 확실한 말을 거의 안 해주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꼭 직전에 약속이 취소가 돼요. 약간 뭔가 불확실한 대답을 통해서 다음날? 그래서 언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이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하고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 예, 어쩌면.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아니 그걸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한 30분씩 기다리는 일은 많고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 내일 뭐뭐 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일 언제 하겠다. 내가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개 선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 지인한테 이렇게 확언하듯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으면 다음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네요. 책임감? 그러니까, 예, 책임감 같은 게 생기니까 실제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 거 하실 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뭐 글쎄 한 10kg는 빼지 않을까 실제 못 빼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세 달 안에 얼마를 빼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비현실적이니까 현실감을 높이려면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상해놓고 그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 같은 거를 재서 이 둘의 간극을 좁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간극이 되게 넓거든요. 보통 한 2시간 될 것 같지만 실제 10시간 걸렸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이 됐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일종의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유형은 좀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 꾸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교 2등이에요. 전교 2등이면 행복하지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전교 1등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교 1등이 됐어요. 이번엔 행복하겠다 박수 이렇게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뭐 자기 학교가 팔학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난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되게 자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비난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는 내가 하나의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 실수한 거 그것만 보면 되는데 나라는 사람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난 왜 이렇게 지난번 그때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는 노답이야. 나는 구제불능이 아닌 이런 다그치는 말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채찍질하게 되면 힘이 더 빠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일을 더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은 더 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럼 실패가 실패를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거를 갖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현실 저항형 구물이 있는데 여기 그런 분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항아 기질이 있는 분들 있죠. 약간 전문용어로 말하면 좀 개김성 있는 분들. 네. 실제로. 실제 직장에서도요. 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나한테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되면 은근히 천천히 하고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시켰지만 난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아~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저 직장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요. 왜 그 풀어야 되는 일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시키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되는 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은연 중에 몇 개를 숨겨요. 숨기고 나서 엄마한테는 이거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아. 이게 뭐냐면 이게 대놓고 뭘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소심하게 이렇게 자기가 안 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영어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 직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되게 협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좀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빼면서 딴 일 있다고 빠지면서 나중에 서서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그냥 그래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이걸 쭉 눌러둬요. 이걸 표현했다가는 뭔가 내가 불이익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눌러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좀 잘 알아차리고 이거를 잘 인정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하는 일종의 정서 조절 훈련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아 내가 이런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뭔가 향수 같은 거를 이렇게 느끼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거를 연합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일기를 쓰게 되면 자기 감정이라든지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완벽주의자는 안 돼요. 원래는 사실 생각할 때 이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꿈물거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다 꿈물거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꿈물거립니다. 겉은 완벽주의자인데 속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어? 모순 아닙니까? 겉으로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났지만 속마음은 이거가 아닌 거예요. 아,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여하였다라고 해서 사회부가 완벽주의. 좀 어려운 말이죠. 사회부가 완벽주의인데 여러분들 완벽주의 성향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좀 약식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지나갈게요. 네네. 여러분 손병호 게임 아시죠? 아, 네. 손가락 들어서 손가락 여러분 오른쪽 손가락이든 왼쪽 편한 손가락 들으시고요. 해당되는 거마다 손가락을 쳤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실수할까 봐 염려를 많이 한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기준으로 네, 그렇죠. 지금 솔직하게. 나는 평상시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뛰어나다. 아유. 해당하는 분들.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를 참 많이 하셨다. 좀 많은 것까지는. 평상시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기준이 아주 높다. 내가 세운 기준이 높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게 24개의 문항인데요. 이 중에 이게 완벽주의 성향이 이제 0%에서 100%까지 점수 범위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패널 분들께 미리 좀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제 거네요. 네, 지금 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50% 미만이신 분들은 완벽주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완벽주의하고 상관없어요. 54%는 약간 있는데 한 가지 재성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행동에 대한 의심 편에 표시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렇게 자꾸 체킹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예, 이런 특성이 있지만 사실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아 다행이다. 네, 용영 씨 같은 경우에는 60점이네요. 60점이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성향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원래 이게 완벽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72%예요. 그런데 60%대에 있는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 일종의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 실수에 대한 염려하고 행동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거잖아요. 이 오각형 중에서 보실 때 가운데 있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높은 기대, 맨 왼쪽 하단,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행동에 대한 이 삼각편대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에 대해 좀 취약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가로축에 있는 높은 성취 기준, 철저한 정리 정돈 습관, 이쪽에 점수가 높은 분들은 행복한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세민 씨 같은 경우는 44%, 아까 뭐였습니까? 50% 미만, 완벽주의하고 아무 적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철저한 정리 정돈 습관 자체 점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행복한. 제 생각에는 상당히 구조화돼서 어떤 이 관리하나 이런 걸 잘하시는 거예요. 네, 박세민 씨 같은 경우는 62%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네 분 중에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죠. 높네요. 혹시 어떤가요? 본인이 좀 약간 완벽한 성향이라든지 또는 완벽해서 좀 일을 미루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완벽 때문에 일을 미루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가요? 네. 완벽한 결과물 때문에 회의하는 게 미뤄져요. 이것저것 머리 쓰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게 너무 싫으니까 괜히 막 회의 전에 딴짓하고 약간 회의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미루는 거예요? 그거를 미루는 거예요. 한 62% 정도면 적당히 균형을 잘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내부는 지금 잘 균형이 잘 잡힌 상태. 다행이다.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스타일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53.6%예요. 앉아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장점이 대체 뭡니까? 실제로 완벽주의자가 성취를 많이 하죠. 이뤄내는 게 많습니까? 네, 완벽주의자 중에서 네. 30%는 우울하지 않고 업적을 많이 내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사실 행복한 완벽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우울한 완벽주의자의 차이가 힘든 거는 같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둘 다 힘들거든요. 차이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빨리 탐지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우울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했을 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되게 나한테 성취했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성공했을 때 이 작은 성공이 됐을 때 이거를 자기한테 잘 크레딧을 줄 수 있느냐. 마치 흰 색깔을 옷을 빠는 데는 비슷하지만 색깔 옷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느냐. 예, 그 차이가 다른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자극추구형입니다. 자극추구형? 예,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새로운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좋죠. 예, 근데 이 꿈을 그림 유형은 앞에 말한 네 가지 유형과 다른 점이 뭐냐면 시작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새로운 거 하게 되고 뭔가 신기한 거 이러면 즉각적으로 가고 일을 많이 벌립니다. 네. 많이 벌리고 3일천하예요. 처음 일은 시작은 창대했어요. 네. 하지만 끝은 졸렬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그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저희 남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뭔가 극한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어길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다른 문화에도 있더라고요, 막 언어들이. 그러니까 3일 이상 못 버티더라, 결심하면. 네.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본능적으로, 아, 이게 신체 기관에 어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왜 결심하고 이제 딱 버텨내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 테고, 그럼 아드레날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나오면 또 이제 콜티솔이라고 나와서 또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좀 이렇게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 같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 작동 주기가 3일 주기로 실제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3일 정도 버티는 게 우리 몸이 허락하는 좀 그런 한계선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와닿는데 진정한 강자는 4일째 어떤 걸 취하느냐. 어떤 분은 3일하고 내가 이거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 급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잘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3일 한 다음에 좀 가라앉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때를 좀 쉬어가고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라. 그렇지, 그렇네. 예, 예. 중간에 그 4일째 나가 떨어져서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하고 하루 더 쉬고 다시 작심삼일을 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자극추구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주를 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3일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조금 내용을 바꿔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또 3일을 가서 다시 줄어들고 이게 돼서 반복되게 되면 사실 한 달이 차는 거지 않습니까?